스마트폰으로 멋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시니어분들,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소중한 순간, 재미있는 순간, 또 감동적인 순간을 오래도록 남기고 싶을 때 또 동영상만 한 게 없잖아요.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두고두고 보고 싶은 그런 멋진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꿀팁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손을 거의 떠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있는 이 지문들이 카메라 렌즈나 스마트폰 액정에 많이 묻어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문이 많이 묻게 되면 선명한 화질의 동영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간단하게 집에 다 가지고 있는 면봉 있으시죠? 면봉으로 렌즈 부분을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세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렌즈 부분 한 번씩 이렇게 슥슥슥슥 닦아주시고 촬영을 하시면 선명한 화질의 동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명한 음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내거나 손주들의 귀여운 어떤 웃음소리 그리고 말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담아내거나 아니면 학예회를 간다거나 운동회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그 당시에 선명한 현장감 있는 소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깨끗한 음질을 얻지 못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습관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나중에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계속 손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동영상을 재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그 영상 자체를 망쳐서 음량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마이크 쪽에 손이 스치지 않게 하셔야 되세요.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마이크 쪽에 손이 스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가지고 마이크 쪽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촬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프레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들고 활동적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떨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잡고 있지 않는 선에서는 많이 흔들려서 나중에 동영상을 볼 때 멀미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짐벌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떨림 없이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짐벌 같은 것들이 없을 때는 잡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나중에 보시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찍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PC로 보거나 재생을 해서 볼 때는 가로로 보시는 게 훨씬 안정감 있고 여러 분야에서 쓰기가 편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가로로 잡으시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커에는 손이 닿지 않게 그리고 떨리지 않게 받쳐주면서 해주시고요. 촬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손을 멀리 떼게 되면은 떨림이 더 많게 돼 있거든요. 네, 겨드랑이 쪽으로 붙이시고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로 촬영을 하세요. 스마트폰은 화면 확대와 축소 기능이 있거든요. 하지만 동영상 촬영하실 때 화면을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게 되면 화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움직여서 확대를 하시고 내가 뒤로 물러서서 축소를 하시는 게 멋진 동영상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소중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은 한 순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때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 순간을 오래 남겨야 되는데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보다는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충전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장시간 촬영을 할 예정이라면 보조 배터리를 같이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휴대용 충전기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난감했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마다 보조 배터리를 준비할 걸, 충전기를 좀 준비해 갈걸 하고 후회했던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꿀팁을 꼭 지키셔서 멋지고 근사한 동영상을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꿀팁 다섯 가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알림 신청 잊지 마세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뵐게요. 안녕.